전대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달란트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정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렇게 주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시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침묵해진 15교회 갔어요. 그리고 제가 달려고 생각하니까 아는데 담임 목사를 불러가지고 라신이 뭐 신학을 했는데 아, 배목사 참 아, 배선도사 배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맞았으니까 선생님이 아, 시골교회 하는데, 거기 방학합니다. 거기 장로님이 보다가 장로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못 산다고 하셨는데, 그, 경북 선상군 장청면 면암교회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거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도 아무것도 없이 살 생각지도 않았고, 이 교회를 맡아고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갔습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교 첫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총각 시대들이 군에 갔다고 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닥쳤는데 그 집사님이 그 장천이라고 하세요. 장천장에 대해 오면서 보따리에 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이렇게 풀면서 전도사님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부엌에 가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불을 떼가지고 밥을 먹는 그 시절인데 막 불을 떼가지고 막 물을 드시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뭐 하려고 그러는가? 물을 좀 드시고 뭐 가시려고 그러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물 뜨셔가지고 주둔다에 담아가지고 이제 컵하고 가져가가지고 이제 보따리를 주소주소 푸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따리 보니까 남남 분류가 돼. 칼과 두둥을 써가는 거야. 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우유를 이제 넣어가지고 막 부어가지고 막 젖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노사님이 잡수시오. 내가 알기로는 우유를 녹으면 안 되고 그냥 물만 마시는 걸로 아는데 그 상식적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유 잡사를 가야 돼. 물 어딥니까? 물에서 또 천묵해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전에 제도 사진도 잡수도 있는데 잡수시오. 얼마나 배고파 있습니까? 잡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벨라나 가서 싶어가지고 처음 오는 전도사가 또 총학전도사가 벨라다 가고 싶어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이거 천국해주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니까 내가 우유를 마셨다. 아 그거 마시고 나니까 아이고 나는 전화해야 되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가쁜 게 화장실 안 갔다 오니까 배가 다 끓여버려. 이게 우유가 신문이 나오니까 내가 나가려고 이게 거기 가려고 이게 불태지 한 2시간 있다가 불태가지고 끄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부어가지고, 이 컵에 부르게 적더라고. 사발에 부어가지고, 우유를 한 다섯 숟가락 넣어가지고, 쩍쩍 가지고 마셨어. 그리고 또 한 두 시간을 뭐, 이따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또 배 꺼졌거든요.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물 마실 필요 뭐 있노? 성경 보면서 그냥 무협을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때가 생기니더라. 그래가지고 저녁 한 8시 넘어가지고 성경 한 권을 보고 우유 마시고 또 몇 권을 보고 우유 먹고 또 목마르니까 이제 물 마시고 새벽 2시 돼가지고 남는 분유 두툼을 나고 그 정도 되니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속도 아프고 뭐 배도 아프고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안 나오느니라. 이 집에 가서 전락하면 또 가고 싶은 거라. 밤 쉬면서 장화신 옷 자고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에 기도 나가니까 그 윤주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나옵니다. 두세 사람 나오는데. 전도사님 힘드시죠? 눈이 좀 고구마네. 딱 이 새끼 우유를 갖다 주고 하면서. 먹긴 자요. 방송도 장화신 못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참아, 그 이야기 오지. 그래가지고. 예, 조금. 한 2, 3일 동안 예를 먹었어요. 그걸 때문에. 네. 그래, 뭐, 우유 먹고 이제 3일 50분 남은 거.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하는 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이 여름 성역 학교를 실험했는데, 동네 아들 다 왔는 거예요. 그 동네 아들이 다 올 정도로 엄청나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내가 우유 먹고 있다 가면, 무식한 전도사가 앞으로 날씨 목회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신학생들이, 이런 게 들었는 신학생인지 모르겠다. 이 무식해가지고 우유 먹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금식하느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신학에 다니면서 정신 다니면서 방학 때 20일도 하고 또 장기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금식기와 같은 책을 다 사모았어. 한 뒤에서 보내가지고 다 읽고 그렇게 했는데 금식기도는 잘 맞췄는데 나중에 보호식할 때 하나님 말씀드리면 죽을 보내요. 여러분 보호식 금식기도를 잘 맞추고 장기간 금식기도를 잘 맞추고 보호식을 하는데 바나나를 먹고 그 바나나 한 이틀 되는데 바나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만 생각하고 그 바나나를 먹었는데 그 먹게 된 동기는 금식기도 기간에 저 사람이 당신이 금식 마치면 최고 50분이 뭐야? 청도 동산기도원이 거기서 금식입니다. 뭐야 그러면 이 바나나를 먹고 싶어. 그 당시에 바나나가 귀했다고. 그러니까 마치고 난 후에 한 일주일 보호식하고 내려가야 된다 합니다. 하자면 청도 기도원이 아유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맞추고 내려가기 때문에 가도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려온 지 한 이틀 됐는데, 제 사람이 바나나를 사가는 게, 그 상당히 그 시장에 가가지고, 잠깐 기다려요. 잠깐 기다려. 바나나를 갈아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기다려서, 아이고, 뭐 갈 필요 뭐 있나, 그거. 물렁물렁하고 그냥 먹어봐. 뭐 소화 안 되나 싶어가지고, 이 바나나를 뭉뚱뭉뚱 빈 먹었어. 여러분 건강할 때만 생각하고 먹으면 장기간 음식기도 하면은 미가 아들아들 해가지고 미 먹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되잖아. 그리 찰떡 먹고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20일 음식기도 마치고 이제 끝나는데 깨구리가 튀어나가지고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 깨구리를 아삭 먹었는 거야. 내 몸에서 음식하고 이제 산에 가지고 기도하고 내 몸에서 그런데 한 시간 만에 죽어버렸어. 직사를 했어. 그만큼 위가 약해진 거야. 자 이렇게 뭉퉁뭉퉁 벗어가지고 이 딱 걸리는 거야. 여러분 병원에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병원에 가다가 죽는 거야. 나는 그걸 압니다. 왜냐하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숨이 확 막혀가지고
금식 기도를 장마쳤는데 오후식을 위한 기도를 내가 하고 준비를 안 했고 그때 아, 이래가 가는 거는 그 기도원에 가도 하다가 사더라고. 박태호 장은 이거 금식 기도 하다가 오후식 장마해가지고 죽어서 마십니다. 난 몇 사람 들었어. 설마 내가 그렇게 했나 싶었는데 아유 하늘이 뭐라 해가지고 숨을 보시래. 일단은 지사랑 같은 경우 일단은 왠지 물 있는 것 같은데 몸을 좀 닦아도 그 당시 모형은 모형이기 때문에 장기가 금식에 담아서 몸 닦고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참을 쓸고 가야 된다. 몸을 좀 닦아도 그러면서 집사람이 이제 물속을 내려가고 몸을 닦는 거예요. 땅에 예, 때, 큰아가 6살이고 작은아가 10살이에요. 애들 잘 키워라. 당신, 내가 못 다니는데 전도사 일을 해가지고, 천당에서 만나서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시집간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공부적인 사람이야. 그런데, 이야, 그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 얹혔을 때는 우리 옛날에 남한 사람들이 따라! 바늘과 따라! 이런 소리에 들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바늘을 가져가가지고 따라 그랬어. 이 열 손가락 땄어. 그리고 이런 발가락 땅 사람 있습니까? 열 발가락 땅에 다 땄어. 그러니까 이 하도 그 콩 막혀가지고 열 손가락에서 열 발가락에서 이 피가 시큼한 피가 콸콸콸 막 솟아나온 거야. 그 두루마리 부단 뒤에 거기 내가 좀 방식으로 누비고 계속 하는데 한 방울 됐어요. 그리고 쭉 조그맣게 구멍이 쓰고 있어. 700명의 집사람이 서부교회 출석이기 때문에 서부교회 한의원 거기에 다른 장관님 계세요. 그 장관님 성함 기억이 안 나요. 김천호 장관. 한의원 그 김천호 장관입니다. 김천호 장관. 아니 그거 가지고 그 전화가 사람이 빨리 오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 즉 조제하는 거 약이 있는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 장원님 이 독하기 때문에 이 종지에 3분의 1 맞자씩 접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 요거 이걸 따르는데 3분의 1 보여주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먹어야 빨리 이게 요 3분의 1 조절 이 깜깜 미안합니다. 깜깜거리는 게 맞습니다. 이 경쟁이 일어나가 또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오라사 아무도 또 버렸어요. 죽게 느끼는 진짜 막 창자가 터지는 거야. 아, 또 이리 같은 눈물이다. 하나는 너무 설명이 있어. 집사람 말도 듣지도 않고 의사 선생님 예? 말도 듣지도 않고 내 맘대로 먹었다. 한 시간 이상 또 버렸어. 똘똘 구불다 보니까 이 숨 내려가는데 숨 내려가게 되고 조금 이제 회복이 되니까 따라가 그래가지고 3일 다시 금식하고 회복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고 하면 그런 가운데서 정말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참 목회를 그래도 끝까지 놓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아이고 뭐 사람들이 너 자꾸 먹다고 하니 이 차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끝까지 은퇴하신 분들 또 원로목사 되신 분들 제가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끝까지 지금 붙들고 있는 분들 보면은 야 어떻게 이 끝까지 몇십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네? 여러분,
고문나온 거고 네가 속이 그리스거냐? 네보다 내가 나아다 목사님. 그만큼 특별한 것을 참으시고 오늘날까지 목회를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부탁 전해봤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되새겨보면 좀 더 잘했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에 대경 행사뿐 아니라 전국 총회도 대경 주관으로 무난히 잘 치른 것은 동기들의 협력과 승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원진들, 총준이 의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장 되시는 분과 불생할 의원 되실 분들에게도 협력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대경 총회 장소를 허락하시고 대접하시는 박근성 목사님과 성원님 그리고 당회와 신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경 임원들과 청준이 사람들 있어주신 바람에 전국 회장이 된 걸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들이 다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우리 동창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우리 대경을 생각하면 그동안에 참 잘 모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07년에 제가 청도에 와서 대경을 처음 참석을 하고 벌써 16년 세월이 흘렀는데 지난 목회 생활도 한 45년 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갔고 또 16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한 것도 잠깐 그 세월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도전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첫째는 취미가 있어야 됩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7년만 바라보고 오늘 무엇을 보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취미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못 살고 이렇게 힘도 약해지고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특히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서로 마음을 맞추어서 서로 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면은 말보다도 지갑을 잘 열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서로 오늘 좀 만나자, 차 마시자, 밥 먹자 그러면은 서로 지갑을 좀 잘 여는 동기들이 돼가지고 노년에 서로 즐거운 만남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섬기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배우단 목사님 이제 마지막 시간 회장으로서의 시간을 갖는데 그동안 참 잘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박헌성 목사님이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또 회장을 이미 하셨는데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전의 회장보다도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까지도 축사 부탁을 안 해서도 되는데 또 축사 한번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멋있습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광주에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를 갔다 왔었는데 광주에서 통합철 목사님을 한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철 목사님이 뭐 그분도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는데 그냥 노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예에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뭐 노예가 좀 보니까 좀 크고 그래서 노예 행사를 하면 이제 어르신
좀 대접을 하려고. 그래 이제 순서를 잡고 이렇게 좀 맡기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조금 더 제가 미국을 이제 여행을 다녀오셨던 모양인데, 그게 얼마나 좋고 감동이 되는지, 설교를 듣다고 해도 계속 미국 이야기야. 축사 순서를 맡겨도 미국 이야기야. 예우는 해드려야 되는데, 저분은 도대체 뭘 하면 미국 이야기 안 할까? 이렇게 혼자서 맡겼던 축도밖에 없다고 이래가지고, 축도를 맡겼구만. 축도를 맡겼는데, 어떻게 이제 뭐 축도할 때는데 미국 이야기 안 하지 싶어. 지금은 나를 미국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참 경험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으세요. 축도하면서까지도 미국 이야기 아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나이 때보다 청신참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 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축사순서에도 뭐, 좀, 제가 또, 잘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앞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살아보니까 다 그렇잖아요. 몇 개 있고 한데, 제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해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하면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참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을 누려서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함께 동기회가 모여서 그저 함께 누가 또 대접하고 하면 또 같이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큰 선물이요,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계에 이렇게 모여도 또 함께 저와 이렇게 섬겨주시고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계속해서 또 이런 모임들이 계속 우리가 모임을 하면 건강하셔야 되네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더 건강하셔서 우리 동계에들 같이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갑 열고 차도 대접을 하면서 이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길 바라고, 섬겨주시고 앞으로도 또 회장으로 임원으로 섬겨주실 우리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축사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장 찬송 드린 다음에 성경 기도하시는 임경경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권능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제가 21년 이 동계 청소했는데 축도는 오늘 처음 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직임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과 우리 사모님과 섬기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누가
Thank you.